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소환시켜 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 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비욘드 포 공찬, 오마이걸 효정,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드 포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WM. 이 두 분의 케미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패밀리죠. 패밀리죠. 네. 옴거리 게스트로 나온 게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5028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코로나로 병원 시국에서 볼 때 보는 날이요, 본 거예요. 공찬 씨가 DJ 하고 있고 여기 이 자리에서 공찬 씨 DJ 하고 있었고. 맞아요. 오마이걸 촥 있었어요 그때. 근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대요. 에이. 생각보다 힘들진 않아. 덜 힘들었었던. 진짜요? 네. 다행이다.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마이걸이. 그래서 맞아. 공찬 씨 혼자 남자고 전부 오마이걸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문자로 하트 릴레이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맞아요. 멤버들이 한 명씩 하트 릴레이를 해주고 마지막 공찬 씨 것까지. 맞아요. 제가 그거 영상 힘들 때마다 예, 종종 보곤 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지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효정 네. 씨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킬리만자로 잘 보고 있는데요. 와우. 효정년 첫눈이 치즈 감자전이 맛있어 보였어요. 라고. 치즈 감자전을 했거든요, 제가. 네. 일단은 그냥 감자채로 이렇게 전을 하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더 바삭하고 그쵸. 되게 더 달달한 느낌이 많이 나는 전이었어요. 이게 이거를 갖다 이게 너무 뭉개지면은 이렇게 갈아서 하면은 또 뒤집기도 힘들고. 그렇죠. 식감도 더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효정 씨가 여러분 쩡이 언니 너튜브 보시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곳곳에 음식 만드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국수도 만들고. 맞아요. 최근에는 뭐 치킨 크로플도 만들고. 네. 치킨 크로플이 뭐예요? 치킨 크로플이 치킨에 이제 후라이 사이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튀겨갖고 이제 크로플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빵이 치킨을요? 네. 메이플 시럽을 뿌려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왕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래서 그 맛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짱이에요. 쩡이 언니. 쩡이 네. 언니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킬리만자로는 아니 그거는 그 고산병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네, 이제 그렇죠. 들었는데 네. 괜찮으셨어요? 일단 살짝 스포를 하자면 진짜 고산병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진짜 이게 고산병 고산병만 들어봤지 진짜 직접 겪으니까 네. 막 눈물 나고 진짜 막 제정신이 아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뭐 한 몇 편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 네. 우리 효정 킬리만자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제작비도 엄청 많이 또 들어가지고 간 거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예뻤어요. 예,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멀리 가기란 우리 인생에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영상으로 여러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에 두 분과 네. 예, 함께 하게 됐네요. 아니 어저께 그 새벽에 눈 온 거는 공찬 씨.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어제 그 회사에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네. 매니저님이 눈 온다길래 그 라이트 이제 전 가로등에 보니까 눈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에 쌓여 가지고 눈이다 하고 딱 만졌는데 네. 눈이 그러니까 사리르? 그렇죠. 바사삭 뜬 거예요. 바사삭. 사실 우박 같은 느낌. 예. 그랬구나. 그래서 첫눈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첫눈이더라고요. 본 거죠. 멤버들과 같이 보셨나요? 아니요. 혼자? 매니저님과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바로 바나에게 알려드렸죠. 그렇죠. 역시 스윗하셔가지고. 네네, 맞아요.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첫눈을 보셨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자 주제는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입니다. 뭐 내가 한 거 그리고 네.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뭐 받거나 하진 못했지만 참 잊을 수 없는 사랑 고백 뭐 받진 못했지만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렇죠, 내 그렇죠. 친구가 고백을 받았는데 참 인상적이었다, 우리 선생님이 고백 받으셨는데 참 인상적이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스케치북 그 고백을 많이 생각하시죠. 많이 하셨죠. 맞아요. 옛날에 네, 많이 한 20년 전에 그 당시 그 프로포즈 방법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공연장에서 가끔 프로포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박. 예. 대박이다. 공연장에서 뭐 그것도 영화 같은 얘기죠. 네. 예. 어떤 분은 이제 고백을 했는데 네. 단톡방에다 해가지고 아이! 어떻게 난리가 난 잘못 올린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은밀하게 올린 거였는데 단톡방이다 보니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야 이거는 뭐 일부러 여기다 올린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했던 고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고백하면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네. 고백을 하려고 네. 저녁 시간에 꽃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와서 네. 그 친구한테 고백을 했던. 근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는 그래도 좀 흑역사였는데 네. 옆에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오 진짜 멋있다. 그렇죠. 꽃까지 사러 가고. 그래 또 그 순수했던. 아, 그렇죠. 효정 씨는 혹시 고백하면 떠오르는 명장면? 떠오르는 거. 아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좋아하던 친구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친구한테 이제 빽빽로 사서 갖다 주고 약간 이런 맞아. 거.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교에. 맞아. 요즘에도 그 막대과자 데이에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네. 이런 에피소드 여러분의 경험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효정 씨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올 텐데 네. 아니 유아 씨 거를 안 가져오고 권진아 노크를 가져오셨네요. 아, 유아 씨는 여기 오셔서 노래를 다 이렇게 홍보하셨기 때문에 아하. 이제 오늘은 약간 러브 네. 느낌이니까 네네. 이 권진아 씨랑 박문치님이 같이 만든 곡이래요. 노크라는 곡인데 네. 약간 사랑할 때 뭔가 긴장되고 막 그런 감정들을 표현한 건데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유아 씨는 잠시 후 웬디의 영스트릿에 오늘 함께하니까 거기서 또 셀피씨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효정의 추천곡입니다. 노크. 퇴근길에 들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너무 좋아요. 예, 오마이걸 효정의 추천곡이었습니다. 권진아 박문치가 함께한 노크였고요. 네.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예, 인상적인 고백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0302님이 주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고백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오, 답을 들었어요. 6개월 짝사랑하던 같은 회사 여직원에게 했었는데 그 고백은 안 받으려졌고 아직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힘든데 그녀는 괜찮나 봐요. 고백의 후유증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 근데 이제 같은 회사 다녀서 참 이렇게 하면은 거절을 네. 하면 참 그쵸. 그쵸. 아, 매번 봐야 되고 약간 민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네. 근데 6개월 정도 또 짝사랑하면 고백을 하긴 해야죠. 그렇죠. 용기 있게 잘 하셨습니다. 네, 왜냐면 맞아요. 지금은 거절이지만 인생 또 길거든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맞아, 맞아. 내년에 또 갑자기 이분이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마세요. 맞아요. 백지은님 주셨습니다. 네, 회사 팀장님한테 사귀자 소리치면서 먼저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요 남자친구가 됐어요. 이분이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해서 한 번에 되면 정말 행운이지만 그쵸. 안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1년 뒤에 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어머. 안유미님. 남편이 술 취해서 너 내 여자 해라 해놓고 계속 토해서 제가 등짝 스매싱 날렸어요. 술만 취하면 계속 이랬거든요. 아, 이분은 주사가 네. 술만 드시면 네 내 여자 해라. 내 여자 해라. 술만 드시면 네 내 여자 해라. 아니면은 이제 술 취하기 전에 이제 부끄러워서 말 못하다가 술 기운 되면 이제 시중으로 시중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네요.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예.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주사로 가면은 좀 애매한데 이거는 네. 회사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죠. 박도훈님. 네 후배가 농사꾼이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가 빵집에서 일하는데 빵집으로 쌀 한 가마니는 마니를 이고 가서 좋아한다 결혼하자 맨날 쌀로 빵 만들어줄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네. 진짜로 아내가 늘 빵을 해준다고 합니다. 라고.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와. 멋있다. 근데 이거 쌀 한 가마니 본인의 모든 걸 이제 다 이구지구 간 거예요. 쌀 한 가마니.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늘 빵을 만들어준다니. 네. 행복한 분이죠. 네, 또 쌀빵이 맛있어요. 그죠? 네, 네. 건강하고. 빵이 또 밀가루도 맞아, 맞아. 보통 하지만 이제 쌀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윤지님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학원이 건물 7층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학원 창문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 누구야? 많이 좋아해!
나랑 사귀자 라고 눈밭에 크게 새겨놨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새겼던지 네. 그날 학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학원 내 모든 사람이 알고 놀리는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오, 그 커플이 너무 되셨네요. 그 이름이 예를 들면 뭐 효정 이름도 네. 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흔한 이름이 그러니까 효정아 많이 좋아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모래만 쓰는 걸 생각을 했는데 눈밭에 썼다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다. 이야, 낭만. 다행히 낭만이에요. 거기 누가 안 걸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가도 잘못했다가 이제 몸 자음이 바뀌어가지고 효정이 효성으로. 네 맞아요. 뭐 효장이 되고 막 이상하게 되죠.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낭만적인 곡에 잘 듣네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공찬 씨 추천곡은 역시 공찬 씨가 역시 카라 네. 카라 어제라는 영지를 위해서 예 어제 첫 무대가 있었습니다. 마마에서 오사카에서 무대 있었어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카라 검색해 주세요. When I Move 듣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두렵지 않아 break it down 당당 서 있어 with my two 9년 전 대학 신입생이었던 저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가입했죠. 기타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단 그냥 사람들이랑 즐겁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해. 완전 기대된다. 그치 그치. 내 말이 재밌을 것 같아. 두근두근. 자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입생들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 교육과고요. 최효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학과고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친구랑 자기소개를 하고 다소곳이 자리에 앉았는데 아까 사회를 봤던 남자 선배가 갑자기 재킷을 벗더니 무심한 듯 제 무릎에 던지며 말했죠. 이거 덮어. 네, 저요? 치마가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저기 선배님 저도 치면 불편한데. 자 연습 시작합니다.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챙겨줘서 고맙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동아리 방에서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조금씩 친해졌죠. 밥 사줄까? 내일 점심 어때? 진짜요? 완전 좋죠. 그럼 내일 점심 때 봬요. 야, 그 선배 밥 안 사주기로 유명하다던데. 우리한테는 되게 너그럽다, 그지? 그러게. 먼저 사준다고 하더라고. 우리야 고맙지 뭐. 공찬 선배. 근데 서연이랑 같이 왔네. 선배 반갑죠. 저는요 아바라 사주세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 그날 같이 밥을 먹고 노래방도 가서 다 같이 신나게 놀았죠.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You Baby I want you beautiful What's up what's up tell me what's up 뿐이야 전부야 다른 건 너일 뿐이야 나는 진짜 견디기 힘들어 추억이 되어나와 살짝 설레설레 오 나나나나나 살짝 설레설레 오 나나나나나 그럴 일 없지만 살짝 설레설레 남자친구랑 4년을 만났다고? 네, 고1 때부터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요. 군대 가면 100% 헤어질 텐데. 아니에요, 우린 안 헤어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랬네요. 아, 선배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내기할래? 남친이랑 안 헤어지면 내가 밥 사고 헤어지면 네가 나한테 밥 사는 걸로. 아니, 제가 왜... 좋아요. 제가 선배한테 밥 살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약속은 꼭 지키는 거다. 큰 소리 쳤지만 남친이 첫 휴가를 나온 날 어이없게도 저는 뻥 차이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군화를 거꾸로 신은 남자가 바로 제 남친이었던 거죠. 충격에 휩싸여 동아리도 탈퇴하고 잠적해버렸어요.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공찬, 오랜만이다. 선배. 뭐야, 동아리도 탈퇴하고 번호도 바꿔버리고. 남친이랑 헤어졌다며? 소연이한테 들었어. 아, 네.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갑자기 잠적하는 게 어딨냐?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밥 사라. 그렇게 꼼짝없이 약속을 지키게 됐는데 전날 갑자기 자기가 밥을 산다며 저한테 영화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떨결에 데이트 비슷한 걸 하게 됐고 카페에서 커피를 시킨 다음 잠시 마주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죠. 우리 사귀자. 예쁘네. 새로 한 머리도 나네 한 그 옷도 재밌대. 갑작스러운 고백. 너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는 사이에 얼떨결에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연애 경험이 없어서 답답한 면도 있었죠. 다음 주에 너 생일이잖아. 뭐 필요한 거 있어? 케이크는 뭐 좋아해? 나 케이크 안 좋아해. 필요한 것도 없고. 아, 그래도 첫 생일인데. 진짜 괜찮다니까.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천사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기대했는데 생일날 정말 케이크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절 당황스럽게 했죠. 나 먼저 갈게. 오빠도 가. 우리 효정이 데려다 들고 가야지. 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자. 오빠 주머니에 손 넣어. 에휴. 조심해서 들어가. 도착하면 전화하고. 알았지? 제 맘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손을 흔드는 모습. 몇 번 비슷한 일이 있다 보니 이 남자랑 연애해도 괜찮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결혼할 남자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듬직하다. 그 인상도 좋고 싹싹하고 놀러와서도 아이고 청소에 설거지에 어쩜 이렇게 부지런할까. 당연히 제가 해야죠. 아, 어머니 앉아계세요. 쓰레기도 제가 갖다 버릴 테니까 효정이랑 귤 드시면서 편하게 TV 보고 계세요. 저와 저희 부모님, 본인 부모님께도 한결같이 잘하고 잘 지내는 모습에 이 남자다 싶었고요. 9년을 연애하는 동안 가끔 제가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도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서 큰 위기를 없이 잘 만날 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야, 어디야? 자기야,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나도. 효정이한테 빨리 와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짜가막히는 거야? 너무 힘드냐? 안 돼, 안 돼. 우리 자기 힘들면 안 돼. 효정이가 노래 불러줄게요.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야, 자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사랑해. 사랑해. 늘 내 편이 되어주는 너무나 착하고 다정한 남편. 요즘 야근이 많아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응원해주고 싶어요. 오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도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오빠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놓을 테니까 일찍 와.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바닐라 어쿠스틱
너만 생각나,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스위스로의 사랑해까지 이어드렸고요. 오늘은 임슬기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임슬기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네, 사연 주인공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공찬님이 대역을 해주시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두근대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오마이걸 효정님이 사연을 읽어주셔서 더 좋아하겠네요. 평소에 남편이 오마이걸 또 좋아하셨구나. 예, 왜냐면 날이면 날마다 효정 씨가 오는 게 아닌데 오늘 딱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년 동안 한결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 고맙고 사랑해 문대리 빨리 와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남편도 듣고 있었어요. 9033님이 주셨습니다. 사연 속 남편입니다. 사귀기 위해 몇 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예쁜 마누라님 김치볶음밥 먹으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요. 어떻게 9년 연애하고 이렇게 만나셨는데도 그렇죠. 스윗하시네요. 김치볶음밥 먹으러 빨리 가고 있다고. 이게 문대리님이랑 네. 김연수님이 주셨습니다. 네, 혀가 얼은 걸까? 붙어버린 걸까? 예.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뉴트님이 쩡이 이마탁 얼마 만에 보는지 이거 사실 현타 왔을 때 나오는 현타 앤드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그렇죠. 나오는데 맞아요. 네. 중간에 이 연기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슬기님과 그 문대리님을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살려드리려고 이 연기를 했는데 이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연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7483님 아니 살짝 부르는데도 왜 이렇게 잘 불러요 효정님. 아니 제 그 앞서서 그 그뿐이야라는 노래가 엄청 낮은 곡이기도 했지만 살짝 설레서가 엄청 높네요. 진짜 높아요. 그 잘못 부르면 되게 웃겨요. 근데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역시 최고. 역시 이내경님이 우리 사귀자에 왜 정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디서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효정 씨가 여기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만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효정 씨도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사귀자 우리 네. 팬분들한테 한번 눈빛으로 한번 쏴주세요. 네. 우리 사귀자. 요겁니다. 요겁니다. 예, 사귀어 주실 거죠. 예. 그리고 공천군 카메라 보면서 살짝 설렜어. 안무 살짝 보여주세요. 박지현님 주셨는데, 이거 하셨었어요? 불렀을 때 잠깐 옆에서. 그러면 한번 잘하세요. 한번 좀 네. 불러주시고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반하들 볼 수 있게. 5, 6, 7, 8. 네. 살짝 설렜어 난. 오. 오, 나. 한 번 더. 살짝 설렜어 난.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네. 효정 씨 라이브였고요. 정말 잘 맞습니다. 공찬 씨 감사드리고 효정 씨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홍은설님 눈이 올 땐 오마이걸 하의 화이트를 들어줘야죠. 사실 어저께 또 첫눈이 네. 서울에 내리고 해가지고 네. 화이트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명곡인데요. 오마이걸 하하가 함께한 화이트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효정씨 오늘 어땠어요? 연기도 생방송으로 해봤는데 네 일단 이제 사연을 듣고 하는 거니까 더 뭔가 저 마음이 좋았고 그 선배님이랑 언니랑 같이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효정씨 있어서 즐거웠어요. 아닙니다.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마이걸 새 앨범 2023년에 나올 또 오마이걸 새 앨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찬 씨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